여러분,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향한 식당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 뭐지? 손님들도 코 박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맛있는 내음. 감탄사 자동. 매주 너무 좋아. 다양이 물씬 풍기는 새우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새우 요리 전문점입니다. 각종 새우 요리가 많다지만 그중 1등 메뉴는 솔솔 버터향이 일품인 버터 갈릭 새우구이. 버터향이 풍미를 좀 끌어올리고. 보시면 너무 튼실해요. 네, 너무 튼실해서 다른 일반 새우랑 다르기 때문에. 꽉 찬 속살로 남다른 크기를 뽐내는 새우들. 정말 크네요. 저희가 갈릭버터 풍미를 위해서 버터와 단마늘을 섞어가지고 지금 소스를 배합을 해서 바른 다음에 굽거든요. 요걸 센 불에다 노릇노릇 구워주면 버터가 쌀을 녹아서 새우 속살에 촉촉하게 스미는 거죠. 버터와 갈릭 향이 쏙 배어든 새우를 한 입에 그냥 앙 넣으면 버터 향에 한번 취하고 탱글탱글 새우 식감에 두 번 반하는 큰 맛.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진짜? 맛있어서 웃어요.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손님들이 먹기 편하도록 새우 머리를 잘라서 몸통과 분리해주는 센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몸은 쪄서 드시는데 머리는 바삭하게 드시게끔 따로 튀겨드리거든요. 와. 달궈진 기름 속으로 장렬히 투하! 지글지글 언제 들어도 맛있는 저 튀김 소리. 바삭바삭 입에서 살살 녹는 새우 머리 튀김 완성! 살뜰하게 먹고 싶은 손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요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답니다. 바삭촉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튀겨서 이제 바삭한데 속에 이제 내장이 고소하게 약간 어우러지는 그 맛. 엄청 바삭해요. 새우 과자처럼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손이 가세요? 네. 그러면 간장 새우 하나만 주세요. 간장 새우 하나만 주세요. 사람들의 주문이 이어지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간장 특유의 깊은 풍미와 생새우 특유의 쫀득함을 느낄 수 있는 간장 새우 오물오물. 전혀 짜지 않고요. 밥에 비벼 먹고 싶어요. 네, 새우 단맛도 있고 근데 약간 담백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간장 맛에서 짠기만 쏙 빼고 감칠맛을 더했다는 이곳 간장 새우의 비밀은 다시마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육수를 간장과 배합해 따로 간장 양념을 만든 겁니다. 한방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좀 개운한 맛으로 간장 새우가 맛이 우정하도록 향신료 위주로 좀 깔끔한 소스를 만들고 있거든요.